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원하나이다. 예,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그 30번째 절은 그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도리사입니다. 도리사는 그 신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그 최초로 세운 절이죠. 그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곳이 고구려 그 372년 소스림 왕 때, 백제는 384년에, 신라는 572년에 불교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신라에 불교를 전한 고구려 스님 아도화상은 무코자라고도 했는데, 아도는 신라 땅 지금의 선산으로 왔답니다. 선산 도계 마을에 있는 모래라는 사람이 집에서 토굴을 짓고 전법을 했는데, 당시에 신라는 불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서 포교를 했답니다. 당시 아도화상이 머물던 모래라는 사람의 집터가 지금도 도계마을에 있습니다. 당시에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신라 초전 법륜터로 성지와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시간이 나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는 이미 불교가 전파된 지 오래됐으나 오직 신라만은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어서 와도화상은 이름을 무코자라고 하여 승려처럼 보이지 않게 하였고, 낮에는 소와 양을 기르는 목동이 되고 밤에는 많은 사람을 모아 불법에 자비로운 진리를 강론하기를 3년이나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중국 양나라에서 신라에 향을 예물로 보내왔으나 그 사용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 신라 조정에서 걱정해오던 중 모래가 아도에게 물으니 그것을 불에 태우면 향기가 그윽하여 신성하다고 하고, 소원을 말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신라의 눌지왕의 딸 송고 공주가 큰 병이 들어 여러 의원을 불러 온갖 약을 써보았으나 효염이 없고, 또 날이 갈수록 병은 더해갔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리저리 소문이 난 고구려 스님 아도가 신통력이 있다고 하여 치료를 청하니 아도 스님은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공주는 병이 완치되었고, 왕은 크게 기뻐하여 아도에게 큰 상을 내리고 흑륜사 등 일곱 개의 절을 지어주었다 합니다. 그러나 눌지왕이 승하한 후에는 불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 와도화상은 금수굴이라는 곳에 들어가 숨었답니다.
이때만 해도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지 않았기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아도화상은 행선지도 밝히지 않고 훌쩍 그곳을 떠나는데, 모래장자가 가는 길을 물으니 나를 만나려거든 얼마 후에 칙순이 내려올 것이니 칙순을 따라오시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해 겨울 과연 기하게도 정월 엄동설안에 모래장자치 문턱에 칙순이 들어왔답니다. 모래장자는 그 칙넝쿨을 따라갔는데 그곳에 아도화상이 있었고, 그곳이 바로 신라 불교의 초전지인 지금의 도리사터였다고 합니다. 모래장자의 시주로 철을 다 지은 아도화상이 잠시 설업을 나들이를 하고 돌아오는데, 절이 세워진 태조산 밑에 때 아닌 복사꽃이 활짝 피어서 눈이 부셨답니다. 아도화상은 이에 절 이름을 복숭아도자, 오얏니자를 써서 도리사라 칭했고, 마을 이름은 복사꽃이 핀다고 도계 마을이라 했습니다. 신라 불교 최초의 사찰이 된 도리사는 아도화상이 고구려에서 모시고 왔다는 세존 진신사리가 있었는데, 1976년 사리탑을 보수 공사할 때 그 안에서 금동육각 사리함이 나왔고, 그 사리함 안에 사리가 발견되어 봉안되었습니다. 금동육각 사리함은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국보로 지정되어 현재 도리사 본사인 직지사 성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극락전 아미타 부처님을 개금 불사할 때 불상 밑에서 1731년 영조 임금 때 이 절을 충수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절은 세월의 깊이를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앞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은 또 100년, 200년, 또 500년 뒤에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잠시 살고 가는 우리네들은 유한하고 작지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되면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주인이 하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요. 오늘에 사는 나는 온갖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의젓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편하고 감촉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또 몸에 좋은 것을 버리고 맛있는 것만을 찾는 또 입이 하자는 대로, 또 얼굴 깎이기 싫어서 자기 체면이 하자는 대로, 또 좋은 거, 화려한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또한 눈이 하자는 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이 몸뚱이의 주인 행세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뿐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무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라는 수처작주 입처 개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락전 뜰 앞에 있는 보물 470호인 도리사 하음 석탑은 일반적인 석탑과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특이한 양식을 한 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 옆에는 아도화상이 돌을 닦았다는 좌선대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이 조성한 아도화상의 좌상을 모신 곳도 뺄 수 없는 참배소입니다. 이곳 아도화상 좌상 앞에 펼쳐진 경전에 조각된 내용은 약이 색견아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 하여,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라
능히 여래는 보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리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정멸복음입니다. 새로 건립된 석가여래 사리탑은 고려시대 팔각 부도를 본따 1987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장엄한 곳입니다. 극락전 옆에 있는 도리사의 선원은 사대부의 집 같습니다. 태조 선원이라 하는데 한 50평 정도 디귿자 전각인데 내부에는 후불 탱화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태조 선원은 근래 선지식인 전강 영신 스님을 비롯하여 해방 전 성철 스님이 항거를 지냈고 고승 대덕들로 분볐던 선원입니다. 도리사 입구에는 낙동강을 내려다보며 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다실이 있습니다.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산사순례의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순례를 하면서 바쁘기는 하지만 언제 다시 올지 기약할 수 없는 순례지이니 여유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면 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바삐 살아도 백년이요 느긋하게 살아도 백년입니다. 이 스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절에 와서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솔밭에 앉아서 흘러가는 이 인생이 나에게는 왜 이런가 하고 울고 싶은 사람은 실컷 우시고 답답한 가슴 풀릴 길 없는 사람은 법당에서 풀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산사를 떠날 때는 무언가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했죠. 눈물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이라고. 자기의 감정이 엉킨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절에서 부처님께 모두 털어내고 다시금 새로운 희망의 정수바기에 찬물을 부읍시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30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30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질을 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질을 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그 십악업의 죄 중에서 양설 중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설, 혀설자입니다. 혀가 두 개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 입에 두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악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간질, 욕설, 간교한 말, 탐욕, 썩냄, 어리석음이죠. 이 십악업 가운데 말과 관련된 것이 네 가지가 됩니다. 거짓말, 이간하는 말, 욕하는 말, 간교한 말, 한자로 하자면 망어, 기어, 양설, 악구입니다. 이간질하는 말, 양설입니다. 혀가 두 개라는 말이죠. 입은 하나인데 혀가 두 개이니 한 입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 시키는 말입니다.
이 이간질로 인해서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으며 성인들은 하나같이 이간질을 나무랐습니다. 망어중재 금일참에, 키어중재 금일참에, 양설중재 금일참에, 악구중재 금일참에를 우리는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서 읽기만 할 뿐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 사는 세상에 어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옳고 바른 말만 하기도 쉽지 않지만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훌륭한 처신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조금 시간이 흐르면 지나갑니다.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려 하는 것을 참는 거, 더러운 꼴, 안 입고 온 꼴, 속이 뒤틀리는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 바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말 한마디 또 바른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속에서는 다툼의 원인이 될 뿐, 말은 싸움의 원인이 될 뿐 해결책이 못 됩니다. 절에서는 언제나 무언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수행에 좋은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선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발심 작용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에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그 사람은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모략하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천 년을 길에 박혀있는 돌들도 길 가는 이의 발뿌리에 걸린다면 욕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심사에 안 맞으면 대자비 부처님도 비난합니다. 중생의 마음이 한결같으면 두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 입에서 두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거나 모르거나 듣지 않았거나 보지 않았다면 한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인간입니다. 이간질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양심을 저 깊은 곳에 숨겨두고 처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모르면 그냥 속아서 넘어가겠지만 뻔히 두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듣는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자기 손해일 뿐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다고 쳐도 간사한 인간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간질을 하는 말은 듣기도 역겹고 그 심성이 뻔히 들여다보이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 싸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한 입에 두 말만 했으면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두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한 생각에 한 말만 하여 동지를 살리고 자신은 목숨을 바친 수많은 지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 입에 두 말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격입니다. 이간질하느니 차라리 변절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개로 살지 말고 변신하여 여우로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30배를 두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질을 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질을 하지 않겠나이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사에 무기력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밖에 모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사에 열심이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며 남에게 베풀며 삽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깁니다. 그대는 앞사람인가요? 뒷사람인가요?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와서 기도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도 또 우리들 마음이 과연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백화의 선행을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도리산 지역에서 태평 군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 샀습니까? 예. 사다가 집에 가서 가족끼리 놀아야 없을 거지요? 예.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신 분. 아니 좀 꺼내봐요. 뭘 샀어? 산 꺼내봐요. 오이도 사고, 오이. 다 들어봐. 꼭 들어야지. 오이, 꽃감, 아이고, 많이 샀네. 108단사에서 108 시장을 봤구먼, 완전히. 이야, 108 시장을 봤네. 야 여러분들, 108 공덕을 지었습니다. 이 농사. 네. 아무튼, 다음에도, 우리들은 마음의 고향이 농촌의 꿈과 희망을 주는 그 보살행을 합시다. 예, 다음에도 우리 좀